안녕하세요, 구루미네예요. 오늘은 아삭아삭 맛있는 알타리 무김치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알타리 무 손질을 해볼게요. 칼이나 감자칼을 이용해 알타리 무의 껍질을 긁어내주세요. 화면처럼 무와 줄기의 이음새 부분도 칼을 이용해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 무에 길게 칼집을 넣은 뒤 물에 두 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내주세요. 넓은 볼에 천일염 부줌과 물 2리터를 넣고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알타리 물을 비스듬하게 세워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천일염 두줌을 무에만 뿌려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천일염 두줌과 물 2리터를 넣고 소금물을 만들어 줄기 부분에 둘러가면서 부어주세요. 그 다음 줄기를 볼 안쪽으로 정리해서 넣어준 뒤 40분 정도 절여주세요. 40분 후 물을 뒤집어 준 뒤 30분간 더 절여 물에 한 번만 가볍게 헹궈내 주세요. 씻은 알타리 무는 물기를 충분히 빼놔 주세요. 건고추 20개를 물에 20분간 불려놔 주세요. 양파 1개 반, 사과 2분의 1개, 배 4분의 1개를 갈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통마늘 2컵, 생강 엄지손가락 크기 1톨, 새우젓 1컵, 불린 건고추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대파 3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갈아놓은 양념, 고춧가루 2컵 반, 멸치액젓 3분의 2컵, 찹쌀풀 3분의 2컵, 설탕 1스푼, 뉴슈가 3분의 2 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맞춘 뒤 대파, 참깨를 넣고 다시 한번 가볍게 섞어주세요. 저는 간이 맞아서 따로 추가 간은 해주지 않았어요. 볼에 알타리 물을 넣고 양념을 덜어주세요.
그 다음 알타리 물을 3, 4개씩 잡고 무와 줄기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다 발랐으면 줄기를 가지런하게 정리한 뒤 물을 감싸 돌려 말아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러면 알타리무 김치가 완성입니다. 지금 나오는 알타리무가 굉장히 연하고 아삭거리면서 달달하니 맛있어요. 거기에 구름이네 레시피로 무 안까지 간이 쏙 배어들어 바로 먹어도 해꿀맛이에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